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저희가 3컷샵 특집을 준비해봤어요. 아, 야, 이거 뭐 재밌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기타하면서 뭐 올해 머피 랩 머피 랩 들이셨냐, 네. 뭐 깁슨 커스텀샵 들이셨냐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지금 요 근래에는 가장 좀 뜨거운 감자예요. 이 깁슨 안에서도 뭐 머피랩도 있지만 사실 이 우리 저기 보찌더락 때문에 그 주인공이 쓰는 이제 깁슨 이 블랙 커스텀 라인이죠. 그쵸.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추론을 해보건데 68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은 했지만 뭐 그게 68인지 뭔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시꺼먼 블랙 커스텀이 그냥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굉장히 핫한 기타가 됐고 실제로 버즈비에서도 입고가 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렇죠. 품절이 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깁슨 레스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까만색 블랙뷰티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골드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일부러 까만색으로만 맞아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블랙뷰티 흑미 흑미죠 흑미 네 그래서 저희가 흑미밥 3종 세트를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흑미 3종 네, 가격은 789입니다 700, 800, 900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 하게 되는 기타는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커스텀 위드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 해서 700만원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은총씨가 방금 보치드락에서 언급하신 68입니다 68 리슈 해서 800만원대 그 마지막 시간에는 57이죠 가장 근본의 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57은 근데 57에서는 블랙뷰티가 근본이냐 골드탑이 근본이냐라고 하면 또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는 일단은 블랙탑에 픽업 3개짜리 900만원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건 예전에 지금 여기에는 동영상이 없잖아요 이건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이 친구들은 리뷰를 안 찍었는데 얘는 예전 리뷰를 찍었던 그쵸. 모델이 올라와 있고요 제가 그때 소리 너무 좋다고 막 그랬었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영상이 없지만 이 모델들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예전에 다 했던 모델들입니다 한 대 한 대 다 따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보니 핑거보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에보니 핑거보드 저번에 했을 때 2023년 5월 달에 했었던 기어가 80.5점 높은 점수 받았죠 그죠. 선생님은 락커의 예의 저는 제철 깁슨 이렇게 한 줄 평을 드렸었고요 제철 깁슨 아주 좋은 편이에요 아 제철 깁슨 그렇습니다 그리고 68 68은 여기 있네요 68 작년 여름 딱 한 1년 정도 전에 했었던 모델이 있는데 요건 81점 보면은 점수가 다 비슷해요 80, 79.5, 80.5, 81 뭐 이렇습니다 그때는 은총씨하고 이걸 아예 같이 했었고 선생님은 몸에 나쁜 기름이 맛있다 은총씨는 깁슨이 못하는 걸 보치가 하네 보치가 뭐 이거 뭐 판매고를 뭐 다 올려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57에 젊고 건강했던 시절 약간 이렇게 드렸었어요 그러면 57은 과연 또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뭐 57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최근에 했던 두 개만 모아봤습니다. 4월, 5월에 했었는데요. 4월에 했던 모델이 79.5. 선생님은 우리나라도 산유국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근본은 암묵적으로 자고로 흙이다. 그래서 근묵자흙. 근묵자흙. 네. 네, 그렇습니다. 근본은 자고로. 근본은 암묵적으로 자고로 흙이다. 그리고 그 5월에 있었던 모델이 80.5 선생님은 세차장에서 갓 나온 리무진 저는 검은 용이 강하게 날아가는 자태 그래서 흑룡강 이렇게 뭐 결국엔 다 뭐 시꺼먹고 뭐 용이고 뭐 그렇습니다 뭐 기름이고 기름이고 뭐 근본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그 관통하는 단어들이 다 비슷해요 자 오늘 그래서 그 중에 1번 순서 그 700, 800, 900만 원대 저희가 쭉 한 다음에 저랑 원종씨랑 건우랑 이 세 개 중에 한 대를 그냥 준다라고 하면 뭘 가져갈지 그것도 마지막으로 지금 현피님이 그냥 사라 사라고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하지만 이런 상상해보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로또 사고 그 일주일 동안 그 상상하는 재미로 사는 것처럼 저는 그런 꿈을 항상 꿉니다 그 최근에도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일본 유튜버 기타리스트인데 약간 뭐 깁슨 앰버서더가 되셨는지 네. 깁슨 세미나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친구예요 부럽더라고요 그렇군요 좋겠네요 그래서 되게 부럽네요 아 언젠가 그 깁슨과 뭔가 또 콜라보할 날을 기대하며 좋습니다 그런 꿈 꿀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얼마든지 꿀 수 있죠 꿈은 꿀 수 있잖아 이루지 못하더라도 꿈은 크게 좋습니다 오늘 하게 되는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 모델은 픽업이 490R-480T예요. 요것들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약간 좀 이 우리가 깁슨 요즘 깁슨을 사낼 때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것들 어떤 이 소비적인 것들 많이 이제는 좀 인정하게 되셨으리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게 가격에 대한 거 이제는 네. 뭐 어쩔 수 없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깁슨과 팬더 커스텀샵 깁슨 커스텀샵, 팬더 커스텀샵을 사는 거는 단순하게 소리, 뭐 퀄리티 이걸 떠나가지고 헤리티지를 산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쪽으로 이제 재현한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하실 겁니다. 맞아요. 단순히 악기 품질만 가지고는 싸고 좋은 악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은총 씨 말씀하시는 것처럼 레거시를 구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우 아련하다 아련해 아련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깁슨의 요로도 맛이에요 또 가볼게요 그냥 소리 좋다. 좋아요. 이누 형은 깁슨에서 기타를 한 대를 사야 돼요. 네. 돈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면 전 335입니다. 아 335입니까? 네. 역시 변하지 않으시군요. 네. 335입니다. 그러면 335도 ES-335 계열이고 355가 있잖아요. 전 335입니다. 아 무조건 네, 335. 커스텀, 그럼 어쨌든 커스텀 계열보다는 스탠다드 계열을 좋아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아우 좋아 가볼게요 더블링 바로요. 좋아요. 예쁘게 잘 묻네요. 가보겠습니다. 마음대로 치기 그래요 어차피 똑같이 칠 순 없으니까요 마지막에 4도로 안 끝나고 1로 가는 것도 굉장히 참신하네요 네 따리라라다 따라라라다 급하게 끝내는 맛 네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1도 죽여주네요. 아, 좋습니다. 네. 뭐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네. 저희가 오늘 들은 게 이제 연도가 없는 위드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 피니쉬. 픽업은 490R, 498T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68은 68 커스텀 험버커 두 개. 네. 그리고 마지막 57은 커스텀 버커 알리코 3마그넷 두 개. 해서 약간의 그런 픽업 차이에서 오는 사운드 질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듣고 그럼 바로 다음 시간에 2번 출전 선수 68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치 팬들 주목해 주시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